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이준석 사태가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소환을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추석 전에는 한번 호출을 할 것 같은데, 이준석 본인이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응할지는 이제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마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회의원도 아닌 것이 버티다가는 된통당할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이준석을 지지하는 혹은 이준석의 입장에 이제 동조하는 자들이 이제 조금은 있죠. 소위 이제 탈당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울타리 속에 다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혁간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면요, 유승민 지지자들이죠, 전부. 그거와 이제 조금 연관이 이제 깊거나 유승민을 지지하거나 하여튼 그런 자들입니다. 이혁간들은 이제 넓은 의미로는 유승민 지지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이들에 대한 소탕 작전이 지금 이제 전개 중에 있다고 봅니다. 유승민 따까리 이혁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여기 소탕 작전인데요. 지금 그 중에 한 명으로 볼 수 있겠죠. 이웅이라고요. 아, 김웅이라고요. 김웅 의원이라고요. 자, 이 김웅이가 지금 나타났어요. 노골적으로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나 하면요, 김웅 하면 이제 이자죠. 이제 아시겠죠? 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김웅. 젊은 사람입니다. 1970년생인가 이럴 거예요. 한 50 된 나이가 이제 50 조금 넘었나요? 자,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 근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이 라인과는 다른 어떤 궤를 달리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김웅이가 현재 여권에서요, 이준석을 추가 징계한다고 그러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제 이거는 대세인 것은 자기도 인정하지만 이거는 뭐 불의한 일이다. 당이 이렇게 하면은 잘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요, 당을 다시 장악하겠다, 장악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던지고 있죠. 해볼 테면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준석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며 전당대회를 맞이해 진지를 만들고 아군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당을 장악해야 한다. 진지, 아군 뭐 이런 말을 쓰는 거 보더라도요, 벌써 정치공학을 이렇게 지금 염두에 둔 발언을 하고 있죠. 자, 김웅은요, 최근 당 내용 상황과 관련해서요, 이준석의 우호적인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얼굴은 좀 치울게요. 한 북카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바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준석 지지하는 어떤 열을 계층이라고 봐야 되죠. 여기 중심으로 지금 당원 가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바세. 여기 이제 북카페 토크 콘서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국민의힘 한번 만들어 보겠다. 도와달라며 이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글핏하면 국민의힘을 보고 부끄럽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과거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대한민국 세계 최극빈국을 이렇게 만든 나라가, 이런 나라가 흔한 줄 압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말이죠. 그 많은 신생 독립국 중에 대한민국의 국가 성장도 1위입니다. 세계에서 1위. 그걸 해낸 나라가 어느 세력에, 그걸 해낸 세력이 어디입니까?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국민의힘 하면요, 자유당, 민주공화당, 박정희 대통령의 그 민주공화당, 민정당, 뭐 신한국당, 뭐 자유민주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것과 다 연결되는 하나의 일관된 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박정희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 이 시기와는 다른 성격을 좀 갖고 있죠. 이제는 많이 변했죠. 그러나 법통으로 볼 때는요, 그 정통성의 맥을 볼 때는 결국 그 라인을 지금 잇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도 떠안아야 돼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요, 엄청난 공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극빈국을 이렇게 만든 사례가 없어요. 다른 나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말이죠, 민주파리들이, 민주 진영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요, 민주화라고 하는 것도요,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민주화 투쟁 없이도 다 민주화, 민주주의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해야 돼요. 경제 발전 없는 민주화는 불가능합니다. 동남아, 뭐, 제3세계권, 아프리카 국가들이 왜 민주화가 안 됩니까? 아무리 민주화 떠들어도 안 돼요. 경제가 일단 올라와야 된다니까? 이거는 뭐, 다른 시간에 또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이런 이치를 안다 그러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왜 부끄럽습니까? 보수 정당이 왜 부끄러워요? 이 나라를 만든 그야말로 큰 집이고, 주체고, 주력이고, 주인공들인데, 오히려, 뭐,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이요, 이 국민의힘 같은 이 정당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고요, 선동을 좀 당했다고 보는데요, 나쁜 쪽으로 계속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되는 어떤 구조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알고 보면, 정말 깜놀할 겁니다. 깜놀할 거야. 그 보수 세력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친구들은 김웅도 그렇고요. 왜 부끄럽습니까? 이 당이.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이제 갈라치기, 이제 분열, 그 선동 쇠뇌에 완전히 그냥 넘어간 겁니다. 북을 보세요. 북을. 뭐 멀리 볼 것도 없어. 이 아시아에서 지금 가장 잘된 나라가 도대체 어딥니까? 일본하고 한국 아닙니까? 세계의 그 민주주의 이제 지도를 보더라도요, 아시아에서 풀 데모크라시, 이제 완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딱 세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 제일 먼저, 그 다음이 한국과 저기 대만입니다. 싱가포르는 여기 못 들어와요. 잘 살지만 아직 거기는 권위주의적인 요소,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많다고 합니다. 이 세 나라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전부 선진국이에요. 경제 발전 다 된 나라입니다. 경제 발전 안 된 나라 치고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나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길게 말할 거 없습니다. 좌우지간 절대 이 당은 부끄러운 당이 아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말할 때마다 항상 부끄럽다 그래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지금 80대, 90대 가장 이 한반도 이 5천년 역사에서 위대한 세대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렇게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사실상. 뭐 지금은 세상을 많이 다들 떠났겠지만요. 그들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생각하겠네. 이 김웅의 뭐 자기 할아버지뻘 되겠습니다만 그 세대가 사실상 이 당군 이래 이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국가의 여러 가지 어떤 뭐 가난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나쁜 조건들 이거. 일시에 다 극복한 거 아닙니까? 그 세대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죠?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말을 했고요. 김웅은 또, 이준석이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썼다고 징계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정치 사상, 비유법을 써서 당대표가 날아가는 초유의 사태를 아마 보게 될 것이다. 이 친구도 선동을 하는 거죠, 선동. 이준석이가 뭐 양두구육 그 말만 했겠습니까? 그 음포한 게, 언론 플레이 한 게 도대체 몇 번입니까? 윤석열, 저기, 대통령이 이제 입당하기 전부터도 벌써 이렇게 입이 좀 사나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치질 하고 그러면서 당에 해를 끼친 게 100번도 넘겠다. 100번도 넘겠어. 그럼 이 친구들은 자기 편한 것만 그냥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탁 던지는 이런 스타일인데요. 김웅 역시도 마찬가지 같아요. 검사 출신에 이제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돼. 그것도 참 기이합니다. 뭐, 이 이준석이가 양두구역 표현했다고 뭐 이렇게 징계 주는 것이겠어요? 그거는 그냥 그 일부고. 자, 아무튼요. 자, 이른바 윤핵관 등 당 주류를 겨냥해서 저 사람들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 한다. 촌철 살인이라고 하면 살인죄로 구속하자고 할 사람들이라며 촌철 살인이네요. 살인이라는 글자가 나오니까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참, 유치하네, 유치해, 진짜. 자, 이준석에게 독재자라고 하는 건 괜찮고 이준석이 신군부라고 하면 징계감이라는 게 바람직한가? 노골적으로 지금 대들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요. 그러면서도 결국 이준석의 원죄는 싸가지 없다. 이건데 이 대표가 국민 앞에 싸가지 없었던 적이 있었나라며 이 대표가 선거에 별 도움 안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난 지방선거 때 자기 지역에 좀 와달라고 이 대표에게 액을 복구를 했다. 그런 게 바로 양두구역이라고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 딴에는 준비된 워딩을 그냥 뭐 속사포처럼 쏘았죠. 근데 여기서도 모순이 가득한 게요.
이준석 싸가지 없죠. 그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준석이가 국민 앞에 싸가지 없었던 적이 있었나라고 반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 도대체 누구예요? 어떤 국민입니까? 보수 국민들이 이준석을 사가지 있다고 보나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국민이란 단어로 이게 두루뭉술이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보수 국민, 우파 국민, 자유, 애국, 이 국민들이 이준석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김웅이는 그 말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나 이 정치권에서 걸핏하면 국민파리를 하는데요.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 그 국민의 뜻을 따라야지.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뜻을 따라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정당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김웅의 이 말에는요, 엄청난 이게 모순이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선동을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전 그렇게 보이시고요. 이자들의 이제 특징이 하나 있죠. 줄기차게 내부 총질한다는 겁니다. 내부에서만 계속 분당을 치고 싸운다는 거죠. 야당한테는 이빨 한번 못 들잖아요. 지지리도 못난 놈들이에요. 야당하고 싸울 줄도 몰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당하고 싸우는 게 기본이에요. 1차적인데 얘네들은 그건 아예 할 생각도 없어. 할 줄도 모를지도 몰라요. 그냥 안에서만 계속 그냥 찢고 뽑고 막 이것만 계속 하자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내부 총질 하나만큼은 그야말로 그냥 고단수죠. 전부 다 지금 한심합니다. 한심해. 이준석은 이미 여러 가지 어떤 뭐 가출도 두 번 했었고요. 대선 기간에 뭐 이런저런 어떤 생떼 쓰고 뭐 투정 부리고 뭐 난장판 만들고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그걸로 인해서 이 보수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멀어진 인물이다. 완전히 자기 스스로 모든 정치적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인물이에요. 이런 친구를 뭐 어떻게 한다? 김웅이는 정치 다시 배워야 됩니다. 초선 의원인데요. 유승민계입니다. 이 친구가. 유승민이 스카우트를 한 거죠. 검사 출신이긴 한데 참고로 1970년생 52세 전라남도 여천군 율촌면 출신 현재 국민의힘 송파구 당, 송파구 갑, 당협위원장입니다. 김웅입니다. 자, 얼굴 한 번 더 공개해 줄게요. 김웅. 참, 균형된 시각을 좀 갖기 바랍니다. 균형된 시각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편입할 수가 있습니까? 얘네들 눈에는 중도파리만 보이나 봐, 그냥. 뒤에 있는 거대한 보수 민심은 눈에 띄지도 않는가 봐요. 저들은 국민할 때 그 보수 민심은 버리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리 PD였습니다.